처음 입어보셨는데 아 잘 어울려요. 떨려요? 색깔 요걸 입으면 이렇게 셀카 타임을 많이 너무 많이 갖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세대학교 미리캠퍼스 홍보대사 연홍 12기. 저는 작업치료학과 18학번 김예진입니다. 저는 동아시아국제학부 18학번 조현입니다. 저는 임상병리학과 19학번 최다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홍보대사 연홍 12기 국어국문학과 17학번 길수진입니다. 네, 저는 경영학과 19학번 유진우입니다. 저는 디자인예술학부 19학번 조희주입니다. 홍보대사단 이름이 연홍인데 이 연홍이란 뜻이 주둥이의 둘레가 붉은빛을 띠는 도자기란 뜻이에요. 이 도자기가 붉은빛을 띌 때까지 몇 번이고 구워내는 장인정신을 깃받아서 저희 연홍도 이 장인정신을 본받아 항상 열정적이고 어느 일에도 열심히 하는 장인 집단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저는 학창시절 때부터 홍보대사를 꿈꿨었는데요. 그래서 홍보대사라는 꿈이 이루어진 지금이 너무나도 꿈 같고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저는 일단 저희가 일단 추석 때 살면서 미션이 너무 많았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고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상받는다는 느낌도 들었었고 또 한편으로 이제 수습대사 생활이 끝나고 정식대사가 되다니까 조금은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도 생겼던 것 같아요. 산책로가 예쁘다. 대사님수요? 5월마다 벚꽃이 진짜 이쁘게 피는데 학생들도 많이 놀러 가는데 학생들 외에도 시민들이 진짜 많이 와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추억도 남기고 학교의 명소가 정말 아름답다는 게 하나의 자랑인 것 같아요. 또 RC 프로그램. RC는 이제 기숙사에서 1학년 학생들이 입사하게 되면 어디서 조언을 얻어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이제 기숙사에 살면서 RA 언니라고 하는 그분들께 조언도 얻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함께 하면서 학교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네, 입학했습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으로 입학했습니다. 저도 학생부 종합 네, 제가 온 전형은 그 학교 생활 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하고 저 최저를 맞추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만 가지고 오고 면접이 없었기 때문에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소개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간결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정보를 컴팩트하게 담는 거 그리고 쓸데없는 미사유가 길어지지 않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제시문 기반 면접이었는데 되게 시사에 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라도 조그만하게 요즘에 뉴스 클립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많이 시청하거나 저는 싫다면은 뭐 인스타에도 뉴스 많이 나오고 시사에 대해서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많이 보고 또 책을 많이 읽는 걸 추천하는 게 이제 책 읽는 사람이랑 안 읽는 사람들이 말할 때 단어 선택이나 아니면 되게 말을 유하게 하거나 뭐 되게 빠르게 하거나 그런 억양도 많이 달라지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되게 자신감도 생기고 말을 할 때 되게 단어 선택도 좋게 하는 것 같아서 그게 면접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학교 입학 홍보처의 자료실에 보면 기출 문제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저는 면접을 보기 전에 그걸 다 풀어보고 갔었거든요.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저는 면접을 볼 때 이렇게 면접 초 문제 초를 재주시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했거든요. 그때 진짜 떨렸고 막 초가 가는 게 보이니까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쓰고 집중해서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남는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그 시간대 그 선생님하고 같이 뭐랄까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연습을 하고 가니까 훨씬 더 덜 긴장되고 살짝 준비되어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학교 캠퍼스 정말 예쁘고 좋은 점도 많거든요. 꼭 저희 학교에서 신입생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공학번으로 후배로 들어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정말 저희 학교에서 찾고 또 대학교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꼭 한 번씩 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가 진짜 최고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어요. 진짜 약간 친한 분위기. 그렇지 않아요? 친한 분위기. 오시면 진짜 잘해드릴게요. 특히 미꾼팀! 미꾼팀, 맞아. 과생활뿐만 아니라 동아리 다 소모님들 다양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추천드립니다. 대학교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학생활 학구적이고 진취적일 수도 있을 것이며 좀 낭만적이고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대학생활을 스스로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들이 가장 이쁘고 아름답고 멋질 20살 초반의 나이를 가치 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SNS에 저희 비단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굉장히 대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니까요. 여러분들 꼭 팔로우하셔서 저희도 만나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0학번으로 되실 여러분들 정말 수능 보고 그동안 학교 생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대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그 기간을 정말 알차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이제 1년 후를 뒤돌아 봤을 때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이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학번 아기 웃음인데